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부 대화론으로 맞받았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조건에 맞추라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이런 가운데 미국 내 대화파로 꼽히는 조셉 윤 대북 특별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언급은 주지사들과 연례 회동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화에는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talk. And we want to talk also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s. Otherwise we're not talking. 백악관은 곧이어 적절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Any conversation that we have that would be discussed would have to be solely on the focus of them agreeing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대화가 아쉬운 쪽은 북한인 만큼 대화 분위기에 휩쓸려 어정쩡하게 시간만 낭비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화론자인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64살의 나이로 은퇴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퇴 배경엔 대북 강경파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의 갈등이 깔려 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전략에서 관여를 포기하고 있다는 추측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